돌아왔습니다. 591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먼저 우리는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또 문제를 더듬어 보자. 오케이. 부채꼴이 있고, 그렇지? 지금 반지름, 반지름 R로 바꿔도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L로 표시할까, 우리 친구들? 중심각의 길이는 세타로 표시하자. 그런데 지금 둘레 길이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문자를 줄이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봐봐. R 더하기 L은, 그렇지? 둘레 길이 10이잖아. 그럼 이 L은 10-2R이 되겠지. 그래서 문자를 줄이게. 10-2R. 됐습니까? 그때 넓이가 최대인 거.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또는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L을 R에 관한 문자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것을 써먹어야 한다는 느낌이 빡 들어야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는 10-2R이 되지. 이놈의 최대인 것의 반지름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친구들. 이 R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럼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바로 R은 5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렇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R의 범위는 0과 5 사이라는 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 안 하면 감점 또는 빵점.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수로 고쳐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죠. 응, 전개하면 그렇지. 5R 마이너스 약분돼서 R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묶고 R제곱 빼기 5R 절반의 제곱 4분의 25 다시 빼줘야 되겠지? 추억 돋는다. 그러면 이놈이 완전 제곱식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4분의 25야. 어머나 세상에 R에 관한 2차 신계 음순이과 2로 볼 놈이고 꼭지점에 잡히는 R이 2분의 5일 때 그때 값은 4분의 25가 최대지. 근데 이 R의 범위가 0과 5 사이잖아. 0과 5. 0과 5 사이니까 대칭이네. 그렇지? 그럼 이 사이에 꼭지점에 좌표가 들어있으니까 최대값은 4분의 25야. 넓이의 최대값은. 근데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분의 5.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반지름의 범위를 꼭 적어줘야 돼. 우리 친구들. 안 적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감점 또는 빵점. 너의 인생의 브레이크. 예.